오늘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미니멀리스트.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미니멀리스트 같더라고요. 누구냐면 저희 신랑입니다. 이게 신랑 책상인데, 네, 뭐 정리 안된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신랑의 의자와 컴퓨터 책상, 컴퓨터, 그리고 안에 물건 조금, 여기. 여기 안쪽에 외장 하드까지. 아이는 또 여기다 양말을 벗어놨네요. 자,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자리야. 그리고 운동기구 있고, 신랑이 쓰는 뭐 물건들, 책. 이 서랍장 하나가 신랑의 옷들이에요, 다. 뭐 속옷, 양말 등등 좀뭐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여기 서랍장 하나가 신랑 거 그리고 여기 옷장에 네 아래쪽은 제가 뭐 물건 넣어놓은 것들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신랑의 옷들 신랑 옷은 평상복하고 뭐 일할 때 입는 옷하고 지금 양쪽에 다 있는 거고요. 정리는 좀안돼 있지만, 여기에 사계절 옷이 여기랑 여기 있는 거다 해서 이제 사계절 옷이고, 거실에 있는 이 운동기구. 이렇게. 네, 끝입니다. 공통으로 쓰는 물건 말고, 신랑이 쓰는 물건은 이게 다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살았으면 진짜 필요한 물건만 딱 놓고, 이제는 나이가 조금 먹었으니까, 뭐, 식물 같은 건 하나 정도 두겠지만, 진짜 심플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맨날 뭐 버릴 거 없어? 막 이러면은, 니 거나 버리지 왜 자꾸 내거 갖고 그래? 막 이랬었는데, 이 정도면 제 기준엔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딱히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없어서인 것도 같고, 네, 신랑의 취미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컴퓨터로 거의 모든 취미 활동을 다 한다고 봐야죠. 축구를 직접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축구를 보죠. 축구를 보고, 그 외에 이런 뭐 영화 등등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신랑의 물건은 전부입니다. 깨알같이. 이거 쓰레기통 원래 하늘색이었거든요. 그냥 사진 보면 그냥 봐줄만 한가요? 이게 원래 하늘색 부분인데, 내가 흰색으로 칠했는데, 신랑이 이렇게 엉터리로 칠했냐고, 왜 칠했냐고 했는데, 저는 뭐,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미니멀리스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박스를 잔뜩 구해가지고 왔어요. 기증 박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뜸했습니다. 진짜로, 박스가 없어서 못 비운 거예요. 거짓말 같다고요? 보여드릴까요? 미니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날 정해서 안 하고, 그냥 또 보이는 대로 비워놓고 있습니다. 진짜 박스가 없어서 못 비웠다는 게, 짠, 많죠? 오며 가며 또 이만큼 비웠는데, 상자가 없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없어요, 이제. 구해왔으니까 이제 또 해봐야겠죠? 신랑이 요 근래 제가 비우는 걸 보고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케이블을 그때 왕창 비웠잖아요, 전부?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 또안 쓰는 것 같은데 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꺼내서 물어봤더니 선뜻 버리라고 해줬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긴 한데 컴퓨터 부품인데 이거랑 무슨 요런 거랑 그리고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쓰지 않던 스피커 그것도 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바구니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구니 하나에서 나온 물건들이 어마어마하죠. 저 바구니가 되게 큰가 봅니다. 미일 23일차 하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좀더 찾아볼게요. 얼추 개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어보기로 세기가 힘들겠는데요 하면서 폼클렌징은 집에 여유분이 많아서 신랑만 거의 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빼고
그리고 전단지 얘도 캘리그라피 접시인데 또 있죠. 좀더큰 것도 있고 숟가락 아이가 좀 어릴 때 쓰던 건데 이제 이런 거안 써도 될 만큼 큰 수저를 잘 쓰니까 필요 없고요. 이거는 무슨 핸드폰 줄이었나 본데 붓도 분모가 이제 너무 낡아서 버렸고요. 이거는 이제 새 건데 펜인데 너무 얇아서 제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래된 아이가 갖고 다니던 로션, 립스틱 비싼 거긴 하지만 너무 매트해서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일회용품이 집에 거의 이제 없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거는 조금 남겨두었고요. 뭐 가끔 쓸 때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비웠어요. 머리카락은 청소를 해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곡물팩인데 이런 사은품이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골라서 샀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랑 얘 덜어서 쓰던 거 많이 쓰긴 했는데 억지로 쓰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아직도 더 많이 남아서 치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니 절구 깨갈이죠. 예전에는 잘 썼었는데 지금 뭐 깨를 갈아서 쓰질 않는 것 같아요. 통깨를 그냥 뿌리지.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신발 앞에 이제 뭐 패드인데 받긴 했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강판도 뭐안쓴지 1, 2년은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한다고 잠깐씩 감자전 한다고? 근데 뭐 요즘에는 믹서기가 있으니까 굳이 쓰질 않는 것 같고요. 깨끗해요. 이제 휘기도 했고 이제 요거는 많이 바랬어요. 오래돼서 아이옷걸인데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아이옷걸이도 굳이 쓸 필요가 없게 될것 같아요. 뚜껑부터가 되게 이상했어요. 얼마 전에 샀던 밀폐용기인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얘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봤더니 금이 간 거예요. 그새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이렇게 약한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뭘 떨어뜨렸었나? 하여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망가진 밀폐용기. 그리고 요거는 커튼 심지예요. 예전에는 커튼도 다 만들어 쓰고 한다고 유난을 좀 떨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추세가 또 커튼 심지를 넣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신랑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쓰다 만 건데 날짜가 오래 지났더라고요. 로션, 무슨 케이블, 제 옷이에요. 제 거, 이건 뭐 아이 내복.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무슨 케이블. 저거 제 거, 낡은 바지. 이거는 핏이랑 딱 마음에 드는데 되게 낡았어요. 제가 많이 입어가지고. 근데 이런 딱 맞는 핏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깝기는 한데 둔다고 해서 제가 저걸 입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비우고 아이는 이제 패딩 조끼 제거 있던 거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맞죠. 그래서 그것만 입고 다녀서 이건 필요 없고 아이 뭐좀 낡거나 작아진 옷들 그리고 양말도 작아지고 낡고 뭐 이런 것들 뭐 속옷도 하나 있고 이것도 아이 거 수면 조끼 이건 수면 조끼 만들어 입혔던 건데 이제 이런 거안 입죠 잘 위아래 굳이 연결된 거안 입고 그냥 따로 된거 입어서 짧기도 하고요 낡아진 수건 이건 뭐 걸레로 쓰다 버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사은품으로 그 아몬드 드링크 같은 거준 건데 처음에 한두 번은 썼는데 이게 뭐 쓰던 물건도 아니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한 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6개 수건까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개, 네, 21일차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23일차가 되는 거죠. 이제 귀찮으니까 막 몰아서 합니다. 1, 2, 3,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모자라나? 20, 아, 맞다. 23개 맞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22개, 23개 합쳐서 45개. 그리고 아까 차에서 비워낸 방석이 하나 있었고, 신랑꺼 스피커에서 47개의 물건을 정리를 합니다. 새 양말을 3개 줄 건데, 이거는 제가 신으려고 원래 둔 양말들인데, 아이가 이제 맞아요, 이게. 키도 저보다 작고, 손도 저보다 작은데 발은 비슷해요. 쑥쑥 크길 바라며 새 양말 넣어주면 또 엄청 좋아하겠죠? 신랑이 비운 건데 스피커예요. 좀 특이하게 생긴 스피커였는데 뭐 약간 상태가 안 좋았나? 근데 나중에 쓸수 있을지 모른다고 두더니 웬일로 선뜻 비웠습니다. 여기가 다시 지저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우고 있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박스가 이거 작은 거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찼고요. 지금 네 박스째 이제 채워갈 거예요. 쑥스러워서 뭐 이렇게 굳이 인사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안 해도 아시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미니멀 게임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상을 못 올리죠? 다 비우고 나면 그때 못 올릴까 싶긴 한데, 뭐 그런 날이 온다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뭐 좋은 일이겠죠? 깨끗해진다는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